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오늘은 밀양선 씨 가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밀양선 씨는 서라벌 육촌의 한 사람인 무산 대수촌장 구레마의 먼 후손이며 효자로서도 유명한 손순을 시주로 받들고 있습니다. 손순은 신라 모양리 사람으로 아버지는 학산이고 어머니 이름은 오은입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죽자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품을 팔아 어렵게 살면서 얻은 곡식으로 늙은 어머니를 보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품팔이를 해서 쌀밥과 고기 반찬을 어머니 상에 올리면 철없는 어린 아이가 늘 어머니 음식을 뺏어 먹으므로 어머니가 밥을 편히 잡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손순은 어느 날 그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아이는 또 나으면 얻을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한번 가면 다시 얻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식을 버리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그의 부인도 선순 할아버지의 말을 순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밤에 어미는 아이를 얻고 아비는 지게에 삽과 갱이를 갖고 지산 북쪽 교회로 가서 아이를 땅속에 묻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땅 속에서 뭔가 괭이 속에 떨걱떨걱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잘 파보니까 땅 속에서 돌종이 한 개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것은 하늘이 우리 아기를 버리지 말라는 징조일지도 모르니 아기를 데리고 갑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아이를 얻고 아비는 돌종을 지게에 쥐고 집에 가져와서 물에 잘 씻어가지고 처마 밑에 걸어두고 두들겨 보았더니 그 소리가 은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종을 쳤더니 그 종소리를 들은 나라의 임금이 지금까지 못 들었던 아름다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자를 보내어 조사를 하여 보았더니 손순 부부의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손순이 아이를 묻으러 하며 땅이 돌종을 솟아내었으니 효도는 천지의 기감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효행에 대한 표상으로 집 한 채와 해마다 벼 50석을 손순에게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손순은 어머니도 잘 봉양하고 아기도 잘 길렀는데 뒤에 그 집은 국가에 희사하여 절을 만들어서 홍효사라고 하고 그 절에 돌종을 안치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책에도 잘 나오는 소리고 명심보감에도 그 내용이 잘 실려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 시조 손순의 손자 손익감이 신라조에서 관직을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의천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양을 밀양으로 하게 되었으며 중시조 송극훈이 고려 태조와 함께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워 보국 승록 대부에 오르고 광리군에 봉해져서 가세가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신라 때부터 이 나라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밀양선 씨 가문에도 고금을 통해 유명한 인물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었는데 대략을 열거하면은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수은 시조님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모난 재구라. 어머니는 한번 가면 다시 구하기 어렵도다 하는 뜻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손수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낳으면 자식이고 어머니는 한번 가면 다시 구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자식보다도 더 부모 봉양을 잘 하라는 뜻인데 지금의 세태는 완전히 뒤바뀌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식도 귀엽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보살피고 돌봐야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밀양손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